자, 채널에 들으면 유전자 다 꺼져요. 오늘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 원수를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보시면,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 몸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말고 어떤 원칙으로 생명적으로 조건적으로 우리가 다 처리하면 우리도 스트레스, 우리 유전자도 꺼지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는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이 그렇게 행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그런 삶 자체가 예배지 무슨 거창한 형식을 따라서 어떤 예배라는 무슨 형식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런 삶,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진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세대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조건적 세상이야.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뭐를 따져요? 이해관계를 따져서 서로 보상하고 주고받고 이런 계산하고 하는 조건적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 이제부터 나의 그 삶의 원칙은 무엇이 지배한다?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난 살 것이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행한다. 그렇게 되면
네,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의 행함 때문에 내 유전자가 꺼져도 어때가 꺼져 있던 유전자도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변화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중에 변화를 확실히 받으신 분 있죠, 그렇죠? 예, 네. 네. 마음만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했어요? 간땜이가 변했어요. 사실 간 경화 환자가 SGOT, GPT 이것이 정상으로 나와. 그래서 그 간 경화 때문에 식도 정맥류가 이제 터질 정도면 그 간 경화 이제 그 검사 는 상당히 나쁜 상태예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 GOT, GPT가 거의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간 경화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사들의 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간 경화는 절대로 안 낫는다는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그 검사 결과를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간 이식이 이제 필요가? 간이 좋아졌는데 왜 간 이식이 필요해? 필요가 없는 건데 필요 없다는 말을 하기도 불편한 거야. 왜? 간 경화는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좋아진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고 해서 간 경화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 간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근데 검사 결과는 좋아졌고. 이제 이런 변화가 우리의 몸에도 온다 이 말이야. 마음에도 오고 몸에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변화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유전자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그 무조건적 사고 방식,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야 이것이 진리,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라고 내가 그 생각을 확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가 변했어.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뜻, 무조건적 사랑의 뜻 시 나의 유전자를 변화시키시고 나는 그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변화를 내가 받아서 내가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강의만 했지. 우리 경은 씨 간 때문에 제가 만져본 일도 없거든. 예.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받아들여서 나의 간도 어떻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간으로. 크, 놀랍지 않아요? 자, 이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 장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우리의 복수심도 모든 것을 변화시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수심에 불탄다. 복수심에 불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증오심과 분노에 불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불타고 있을 때는 생기는 다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꺼져. 그래서 암세포도 죽일 수가 없게 되고 이러면서 나의 몸은 누구의 뜻대로 변하는 거야. 자, 내가 복수심에 불탄다. 증오심과 분노에 불탄다. 하면 그건 누구의 뜻이요? 그거는 사망의 세력, 악령, 사단의 뜻이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려가서. 자,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그 원수가 범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원수가 나한테 아주 악한 짓을 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요? 원수가 나한테 악한 일을 범하면, 악한 짓을 하면, 나도 어떻게, 그 악을 악으로 갚아야만, 악으로 갚아야만 속이 시원해. 그게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으로 갚지 않고, 뭐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원수도 포함됩니다. 그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는 우리의 본성상 안 돼요. 아니, 저 자식은 나한테 악한 짓을 했는데 나는 선으로 갚으라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 우리는 왜 억울해요? 우리의 성품은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악에는 악으로 갚아야 그게 옳고 그래야만 우리가 억울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철저히 악에는 악으로 갚도록 이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세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시어머니하고도 화목하라. 원수와도 화목하라. 참 이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속마음까지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번 흉내라도 내보면 어떡하겠니? 내 마음으로는 안 돼. 원수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흉내라도 너희 원수에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원수와 화목 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우리가 친히 내 원수를 내가 갚는다면, 우리가 원수 갚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중간에 끼어 있어.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뭐 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이 잠깐 조건적으로 오해하시면, 이게 무슨 말로 들리냐 하면, 네가 원수를 때려잡지 말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 줄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예. 네. 아시겠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가, 너의 원수가 너에게 아주 악한 짓을 했다. 너는 정말 억울해 죽겠다. 그러면 그 자식을 네가 친히 복수하지 마라. 나한테 맡기라. 나한테 맡기는데 나의 뭐함에 맡기라? 내가 나의 진노함에 맡기라. 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한 자의, 악한 나의 원수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도 뭐, 그런데 네가 맡기면,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복수를 하면 너는 틀림없이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없고, 악을 악으로 해야 속이 시원한데,
그래서 너한테 네가 직접 복수를 하면 결국은 뭐예요? 너도 다친다. 그렇죠? 왜? 악을 악으로 복수를 했으니까. 내가 죽여버렸다. 그러면 나도 이 세상에서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의 진노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해. 내 원수도 사랑해. 그 원수가 나에게 아무런 어떤 해를 입혔어도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와.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장,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제 이렇게 해놔. 사랑은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서 사랑은 뭐라? 성내지 않는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성을 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란 건 뭘까? 성내지 않는 진노가 무슨 진노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확 이스라엘 백성을 벌주고 이런 식대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 즉 율법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이단이라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 그 사도 바울은 그 자기 편지서에 보면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써놨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violent라고.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폭력적인 요즘 말로 하면 분노 조절 장애. 그죠? 틀린 거 보면 참지 못하고 그냥 가서 때려 부시고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 또 너 원수를 네 손으로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그 진노는 성내는 진노가 아닌 거라야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왔던 진노란 무슨 뜻일까?
성내시지 않는 하나님, 벌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조건적이 아닌 진노는 무엇일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곧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전제하면 모든 것이 사실은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명령도 무엇이 될 수 있어?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엄마가 애기 보고 우리 애기 젖 먹어라 하는 그 명령은 사실은 약속이야. 그렇죠? 엄마가 젖을 먹여 주겠다는 그 애기에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는 이렇게 조건적인 차원에서는 명령은 끝까지 명령일 뿐이야.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여러 다양한 사랑의 표현이 나올 수 있어. 자,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자, 저한테 아들이 있다.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옛날부터 술만 먹고, 마약도 하고, 이래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그래서, 이제, 간암에 걸려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아무리, 달래고, 뭐, 이래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이거 이제 죽게 생겼어. 이게 보니까, 몇 개월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그 노숙하고 있는 서울역에 가서, 좀 뉴 스타트로 데리고 오려고, 가서, 다 설득을 했어. 그런데 얘는, 아버지, 그냥 가세요. 뭐, 난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을래요. 근데 이제 나는, 그, 뉴 스타트 센터에 데리고 가서 뉴 스타트를 시키면 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 그 내 자식이 안 가겠다는 거야. 이 아빠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 어쨌든 살리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손을 잡고 야 일어나 가자. 그래서 탁 당기니까 이 자식이 싫다네요. 싫어요. 나는 그냥 죽을 거예요. 아빠가 거절당했어. 거절하면 지금이 골든 타임이야. 지금부터 뉴 스타트를 하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를 너무 늦어버리면 이제 먹는 것도 못 먹고 운동도 못 하게 될 거고 뉴 스타트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해? 야, 가자. 막 일으켜 세우려고 그래도 나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씨자가 나오는 거야. 이 아빠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데 죽겠대. 그때 이 아빠가 가지는 마음은 그 이 아빠가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가지는 마음은 뭐요? 안타까움이에요. 어? 가야 돼. 지금 가야 살아. 응? 싫어요. 꺼지세요. 응. 자, 그래. 그럴 때 아빠의 그 뭐예요? 안타깝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 나는 살려주고 싶은데 죽겠다고 나오는. 그런데 그 죽겠다는 그 대상이 내 아들이야. 그럴 때 이 찢어질 듯한 그 답답함, 안타까움을 어? 나는 살려주겠다는데 얘는 죽겠대. 그런 마음이 진노야. 사랑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진노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 죽이고 싶지. 살라는 놈을 죽이고 싶다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일 때는 나는 조건 없이 살려주고 싶은데 이 자식은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건적 인간의 진노는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진노가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는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야.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못된 놈일지라도 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살겠다는 거야. 그 살려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아빠가 이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살기를 뭐요? 거부할 때 살릴 수 없는, 살릴 수 있는데 살릴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진노는 이 나쁜 놈의 새끼, 확 죽여버려야지. 그 죽일 목적으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살려주려고 하는데 살기를 뭐요? 거부할 때 그 살려주고 싶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은 그 말이야. 성냄은 뭐 하고 싶어? 죽이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 성내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나의 원수를 맡긴다. 아, 이거 참 이제 흥미진진한 얘긴데 맡기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어 돼.
원수 갚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듯이라는 뜻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를 복수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지 마.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이 했다가는 뭐예요? 네 원수도 죽이고 너도 결국 뭐예요? 깊은 그 형벌 속으로 같이 빠질 것이다. 결국 원수를 내가 내 손으로 갚겠다는 것은 결국 누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악령이 파놓은 함정이야. 그 함정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네 원수는 네 손으로 갚지 말고 나한테 나의 진노에 맡기라. 나의 진노란 것은 나는 너의 원수 그 자식도 나는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내 원수를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복수를 하지 않고 직접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원수를 복수를 맡기는, 즉 하나님이 복수를 해 주시겠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은 그 원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아주 정말 친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은숙이라는 처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은숙이는 적어도 25평짜리 하나라도 마련하면 결혼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25평짜리라도 하나 마련하겠다고 라면만 먹고 허리를 졸라가면서 이제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을 모았어. 그래서 25평짜리를 이제 살려면 한 2억만 되면 되는데 지금 1억이 부족한 거야.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하면 한 1년 반만 있으면 2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돈 자랑을 했다. 내 지금 1억 있어. 이제 1억만 더 모으면 돼.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1억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어쨌든 좀 빨리, 조금 더 빨리 1억을 더 모아가지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그 이 친구가 사기친 거야, 나한테. 이거 너 1억,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하면, 6개월이면, 2억이 돼.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홀라당 내 1억을 먹고 떨어졌어.
그래서 연숙이는 나보고 이 빙신 같은 남자 당신하고 결혼해봐야 거지되게 딱 맞다고 나를 차버렸어. 자, 돈 날렸어. 친구는 나를 배신했어. 이제는 결혼도 못하게 됐어. 이가 갈려 안 갈려? 그러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 뻔할 뻔자의 결과는. 결과는 둘 다 파멸이야. 근데 다행히 상구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상구야, 상구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뭐 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를 오해하면 큰일 나. 그렇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아줄 거야. 자,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원수를 갚아주시겠대. 그 진노하심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얘를 이제 그 내 친구, 내 돈 먹고 사기친 놈을 원수를 갚아주겠대. 예. 자, 그런데 예. 이 자식은 내 돈 1억을 탁 사기를 쳐가지고 강원랜드에 가서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노숙자가 된 거야. 자, 그러면 그 노숙자한테 무슨 돈이 나올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수는 무엇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심으로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수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주 이상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구야, 네가 그 네 원수 그 너를 사기친 그 녀석의 머리에 뭐를 어떻게 한다고?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게 된다. 근데 이게 잠언 25장, 그게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잠깐 인용한 거예요. 숯불, 성경에서는 숯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숯불은 뭐냐고 하면,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구약 성경의 제사는 무엇을 뜻해요? 제사.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 그렇죠? 그 제물은 대개 양 또는 염소 또는 소.
이게 이제 재물이 됩니다. 그 재물은 뭐예요? 그런 재물을 뭐 번재물, 희생재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희생재물이 아주 좋은 그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는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재물은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제사 그러면 우리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게 주로 제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가 바치는 재물을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제사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오직 하나의 제사, 이 성경의 제사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가 아니에요. 네.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제사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고 우리 이거 오늘 이번 주는 많이 갖고 왔습니다. 많이 받으시고 복을 많이 특별히 다음 달에는 입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와이로를 먹는 하나님으로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먹으시는 분은 아니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만 이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모든 종교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로 다르다. 모든 다른 신들은 다 조건적이고 그 조건적인 신들은 다 인간 보고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갖다 바쳐. 내가 받아서 네가 얼마나 많이 바쳤냐를 보고 복은 결정하겠다. 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렇게 잘못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제사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결국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늘에서 양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키우는 양 중에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런 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어 주실 예수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 주실 자기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양을 어떻게 하냐면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숯불이라는 것은 그 제단 위에 숯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그 양을 묶어가지고 올려서 이제 그 인간이 칼을 찌릅니다. 탁 찌르면 양이라는 동물들은 참 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양이 내가 찌른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쫙 흘리면서 양이 죽는단 말이에요. 참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아들이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는 이 앞으로의 삶은 이 양을 기억해. 내가 꼭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 약속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게 그것을 믿고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제사법을 주신 거야. 근데 슬픈 것은 그게 어떻게 전해 내려오다가 이게 어떻게 변질돼 버렸냐면 그 양은 그 양이나 염소나 소는 어떻게 돼? 그게 예수가 아닌 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라는 생명체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무슨 식으로 해석했어요? 조건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야. 아하,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때는 동물 양 소 염소 이게 뭐예요? 재산이었으니까 돈이었다고 그게. 그래서 내 죄값대로 좀 돈 갖다 바치고 죄를 용서받는 걸 그게 이제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야. 그러나 그건 아니었거든. 그 피 흘리고 죽는 그 희생 제물은 바로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탁 오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누군지 몰랐던 거야. 그러나 구약 성경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아, 구약 성경에 보여지는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제는 인간으로 오셨구나. 를 알아본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본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그때 이제 그 양이 제단 위에서 죽습니다. 피 흘리고.
그러면 피 흘리고 죽으면 이제 그 외에 여러 그 과정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게 제단 위에 숯불이 벌겋게 이제 피어오르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숯불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돼? 타는 거야. 타면서 그 연기가 올라가고 그 기름 냄새가 기름이 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했냐면 죄가 타는 것을 의미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죄를 태워서 우리 모두의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의미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숯불은 뭐예요? 숯불로 뭐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았으니까. 네, 그래서 죄를 태우신다. 그러면 숯불은 죄를 태우는 것이야. 그러면 그건 죄를 태우는 그 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그러므로 자, 이제 그거를 알고 20절을 다시 봅시다. 너의 원상구야. 너의 네 돈을 떼먹은 네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상구가 상구 그 자식을 잡아서 뭐 죽여봐야 돈 나와요 안 나와요? 괜히 죽여가지고 나도 감옥 가고 그거밖에 그런 함정에는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돈을 떼먹은 그놈의 자식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이 만약 나의 복수를 해주신다면 내가 그 자식을 죽이는 것으로 복수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뭐예요? 이게 뭔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그 결과가 다르지 않겠냐. 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 나한테 맡겨봐. 내가 네 원수를 갚아줄게.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너 협조가 필요해. 어떤 협조가 필요해? 일단 서울역에 가서 그 자식이 지금 겨울도 되고 했으니까 네 월세방으로 어떻게 데리고 와.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일단 걔를 그렇게 해줘.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될 때 숯불이 네 왼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붙을 것이다. 숯불은 뭐라 그랬죠? 성령, 죄를 태우는 성령. 자, 그래서 이 상구는 자, 하나님이 내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신다지?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이렇게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못 떨어지게 하나님식으로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그래, 그렇지. 내가 원수를 갚아봐야 나도 같이
파멸될 텐데 하나님께 일단 맡겨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원수의 머리. 그렇지. 좋았어요. 원수의 머리야.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가서, 야, 이마 이 겨울밤에 이거 너무 춥다. 우리 집에 가자. 이 자식이 뭐요? 무슨 연물인지 모르잖아. 그러나, 상구라는 친구의 그 월세방, 와서 따뜻해지니까 눈물이 나왔나. 야, 상우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까, 또, 라면도 하나 끓여오고, 그렇게 계란도 하나 풀고. 와, 그 노숙자가 무슨, 맛있고, 막, 감동받는 거야. 상구야, 도대체 네가, 너 죽이고 싶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이 있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너를 내가 직접 복수하면 너를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복수를 어떻게 해 주실지 참 궁금해서 일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깨달았냐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보고 상구야,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네.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고 너를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나는 너 정말 미워. 진짜 죽이고 싶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럼 이제 이 원수는, 내 친구 그 원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이네. 그래,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 같은 원수도 나보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말. 그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누구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네. 하나님은 이 사기꾼, 이 원수,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는 말이네. 그렇다.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네 돈 떼먹고 떼먹고 이렇게 너를 고생시키고 지금 결혼도 못하게 되고 그런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 네가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야, 나는 너 돈 떼먹고 나는 이제 죽으면 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는데 이제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네.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야, 성구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다음 네 교회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줘. 데리고 가줘 하는데 어떻게 안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교회라는 데를 갔어. 그래서 이 자식이 성경 공부를 하더니,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구나. 야, 성구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네 원수를 갚아줄지 내가 생각이 났어. 나는 지금부터 술 끊고, 지금부터 나는 일자리 구해야 되겠어. 알바자리. 그래가지고 열심히 알바 시작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자식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 이 세대를 본받아 살던 이 녀석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된 거야. 와, 장구야, 나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떼먹은 돈 갚을 거야. 네가 이런 하나님을 나한테 소개해 준 그것이 나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었으니까 알바할 때 막 주인이 잘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참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더 올려주고 일도 더 많이 맡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카페에 왔던 손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또 직장도 옮기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갚다가 그 다음 달에는 50만 원 갚고 막. 여러분, 그래가지고 돈 1억을 다 갚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현숙이한테 이 친구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현숙이도 감동해가지고 당신처럼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나도 돈 2억 안 모아여서도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도 직장에서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 우리 둘 다 결혼식도 같이 올리고 그 가장 미운 원수가 어떻게 됐었어? 가장 좋은 친구가 됐답니다. 아시겠죠?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야. 우리가 상상하는 복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 그거, 예? 싫어. 아들 얘기도 싫어 아니고, 이 얘기도 실화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각본을 쓰고 감독도 하고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왠지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 네, 자 보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은 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 시킨 대로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볼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친구의 친구를 깨닫게 한 거야. 이 상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교회 댕기다가 조건적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돈도 다 갚고 자기 인생도 다시 회복한 그것이 하나님의 복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악에게 지지 말라. 어떻게 하라? 악을 이기라. 무엇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아봐야 너도 뭐요? 같은 함정에 빠져서 파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복수는 결국 지옥 갈 놈을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함께 천국으로 향한 길을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복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수. 무엇으로 성공하신 사랑의 복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놀라운 하늘의 천국의 복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복수는 다르죠. 네. 악에 대한 진노도 같은 마음이야. 하나님의 진노는 사단에 대한 진노죠. 진노인데, 그 사단도, 어떻게 하든 마음이 변해서 다시 돌아오려고, 오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죽였건만 사단은 끝내 뭐라고 주장하고 있게. 그래.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단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던진 그, 만약 예수님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때 사단이 감동하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역시 무조건적 사랑. 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사단도 이제 봤잖아. 그랬으면 그때 돌아서야 되는데, 사단은 그 순간에 아니라고! 그 사랑은 끝까지 조건적이라야만 된다고! 라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 그 십자가를 보고도. 그래서 사단은 이제는 결국 하나님은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 악령들로부터 결국 끝내 무엇을 거두셔야 합니까? 왜?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했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악령과 사단과 그 악령들은 끝내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했고 그것은 생명을 거부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을 그들이 유지, 왜 생명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는 그들로부터 그들이 끝까지 거부해버린 생명을 거두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두시면 그 악령의 천사들은 그 순간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쭉 올라가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우리가 이게 뉴 스타트 정신이에요. 병원서 하는 치료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야. 너 들어왔어? 너 생겨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죠? 나 복수하는 거야. 암 생겼어? 네가 날 죽이겠다고? 응, 누가 죽는지 보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서로 죽고 죽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누구도 같이 죽어. 나도 항암 치료 때문에 나도 죽어. 뉴 스타트는 악을 악으로 갚는 치료가 아니에요. 뉴 스타트는 악을 무엇으로 이겨? 선으로 이겨. 그래, 암 너 수고한다. 근데 너도 옛날에는 정상 아니었니? 그래서 내가 너도 현미밥 먹여줄게. 너도 맑은 물 먹여줄게. 너도 맑은 공기 좀 마시고. 너에게도 생기를 보낼 거야. 그러면 변질된 너의 속에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옛날 정상세포로 돌아가. 응?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거야. 더 이상 암을 공격하지 않은 거야. 더 이상 암 공격하지 않아. 너 이놈의 새끼 죽어봐라. 그 죽이다가 내가 따라 죽는. 그게 이 세상의 복수야. 하나님의 복수는 원수도 암까지도 사랑해. 뉴 스타트로.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야, 이제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바로 이 영적 원칙이 바로 이 의학적 원칙, 뉴 스타트의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진리로 승리하신, 아까 얘기하는데, 당신 꼭 재혼하라 그랬다며요? 너무 한심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이제 그런,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내 유전자를 맡기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것도 재혼이라고 볼 수 있지. 네. 이런 재혼이야말로 제일 멋있는 재혼이야. 그렇죠? 예. 네.
재혼을 축하합니다. 신혼을 축하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두 부부가 결국 다시 재혼하는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지나간 6개월이었습니다. 예, 참, 예, 너무너무 정말. 그리고 우리 성혜연 씨도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예, 예, 우리 저 뒤에 성함을 제가 우리 박 선생님도 어제 저녁 강의가 끝나는데 박사님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자, 이래서 정말 생기가 넘치고 유전자가 켜지면서 그리고 우리 차 우리 비비안하고 예예차 우리 소정이도 막 왕창 좋아졌어. 그래서 아 참 뉴스타트는 결국 암을 공격하지 않고 암이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이렇게 암세포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 뉴스타트와 함께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정말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야말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해주시는 복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수입니다. 참 복수가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가 되면 이런 복수가 된다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복수가 바로 뉴스타트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뉴스타트에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계속 모두들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